현직 날은 1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4분입니다.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오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었냐? 녹십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녹십자 뭐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녹십자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지난달. 이제 뉴스에서 좀 발췌를 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모더나 측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파트너로 GC 녹십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모더나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 2천만 명분의 백신 확보 계약과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은 별개로 2천만 명 계약은 현재 질병관리청이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기로 하게 되면서 이제 움직였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게 됐다라고 움직이게 된 건데, 일단 뭐 가장 큰 이슈기도 하죠. 왜냐하면 백신 관련돼서 뉴스도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누가 받을까도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찰나였는데, 뉴스가 뜬 거고 그 덕분에 많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워낙 관심도 많았고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었던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올라간 게된 거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오늘 녹십자 랩셀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워낙 기존에 앞전 매수 물량도 많았었던 종목이고, 물량들이 터지게 되게 되면은 한 번에 좀큰 물량들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도 아니고 그동안 횡보자리도 참잘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종목이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래 끌고 가지 마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한 이틀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틀 정도까지 보는 이유는 내일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양봉 마감만 해주더라도 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폭들 한번더볼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저는 단타 하나, 아니면은 뭐 종가 베팅 성향으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대응해 볼 만하다. 확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뭐 변수가 있겠죠.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월요일, 아이고 내일 시초가 갭을 엄청 띄운 다음에 매도 물량이 터지던 거, 아니면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 변곡점 한번 크게 만들고 확 빼버린다던가 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어느 정도 라인만 좀 잡아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큰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 단타 단기로 움직일 만한 차트가 분명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들 최근 매도 물량만 나오더라도 주가들이 한번 훅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까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단기동안 한번 눌러주고 추후에 다시 올라오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다음날 조금 이제 등락폭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초보자분들은 라인들 좀잘 설정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일단 랩셀 같은 경우는 저는 11만 원대, 11만 원대까지는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11만 한 2천 원짜리 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녹십자 랩셀은 그래도 상한가라도 갔잖아요. 저희 녹십자나 녹십자 셀도 한번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얘도 보시다시피 우상향으로 잘 올라왔어요. 5분봉상 보면은 낙폭을 좀 주긴 했지만 차트가 크게 무너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나쁘지 않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오히려 흔들었, 아 후반에 많이 흔들었다라는 게 오히려 내일 좀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오늘 너무 많이 떠버리면 내일 그만큼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충분히 볼 만큼 봤고, 내일 초반 자리만 잘 대응하면서 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뭐 40만 원대 정도까지, 40만, 45만 원? 46만 원? 요 라인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요 라인 잘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십자 셀이죠. 이 친구는 한번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쫙 뺐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전 매집 물량은 좀 있는데, 이걸 또 털어냈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 털어낸 부분들이 많이 내려온 구간이라 애초에 핸들링이 좀그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녹십자 셀은 최대한 내일 정도쯤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장은 우리 아시다시피 녹십자 랩셀이요. 녹십자 셀이나 녹십자는 후발주 같은 섹터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녹십자 MS, 우리 얘는 왜안 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이미 주가 크고,
거래량 많이 뽑아줄 수 있는 애들 라인에서 이미 다 뽑아줬어요. 그래서 얘까지 잘 안 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거의 무관하구나. 애매하구나. 털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등락폭이 막 엄청 컸던 종목은 아니라서 크게 물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일쯤에, 화요일쯤에 안전하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녹십자 같은 관련주들 워낙 이슈가 있었고 이슈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덕분에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 우리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십자나 녹십자셀, 그 다음에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좀 받도록 할게요. 녹십자 홀딩스, 우리 녹십자 홀딩스는요. 왜 우리 녹십자 홀딩스는 빼먹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까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십자 홀딩스를 빼먹었네요.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번 흔들했다가 올라왔어요. 종가 자체도 버텨주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30분봉으로 분위기를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5분봉이나 3분봉이나 15분봉까지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은 저는 이 친구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는 내일 모레까지. 그 다음에 녹십자 셀, 녹십자, 그 다음에 녹십자 MS는 내일까지 최대한 대응해보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재밌게 잘 대응해서 수익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들 나왔으니까 낙폭 나올 수 있어요. 분명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매진 물량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순간 큰 낙폭은 올 것이다. 잘 보시면서 대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꼬리도 조심하시고 잘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